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제2회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2018년 제2회의 문제는 제1과목인 일반화학이 관현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라는 그런 평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신경향 문제가 5개 이상 나왔던 그런 문제여서 많이들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제1과목 일반화학이고요. 자, 1번 문제는 A는 B 이온과 반응하지만 C 이온과는 반응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D는 C 이온과 반응한다고 했죠. 이때 A, B, C, D의 환원력의 세기를 큰 것부터 차례로 나타낸 것을 물었습니다. 환원력입니다. 환원하는 힘이 되겠는데, 문장을 보시면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는 B 이온과 반응할 수 있다는 말은 A가 B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A는 B 이온과는 반응하지만 C 이온과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C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A가 C랑은 반응하지 못하는 거라서 C가 A보다 환원력이 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D가 C보다 D는 C 이온과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D가 C보다 힘이 더 세단 뜻이겠죠. 그래서 그 크기의 순서는 D, C, A, B 순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겠죠. 2번 문제요. 자, 1페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만들어지는 기체 중에서 산소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인가 그랬습니다. 0도씨 1기압이라는 말은 표준 상태로서 표준 상태에서는 모든 기체 1몰의 경우에 부피가 22.4리터로 정의되고 있죠. 그 다음에 1페러데이라는 전기량 자체는 1페러데이의 전기량에 대한 정의는 물질 1g 당량을 석출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입니다. 이때 1g 당량이라는 것은 원소인 경우라면 원자 가분의 원자량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보시면 1페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물을 전기분해했다라는 부분은 이 문제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만들어지는 기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 기체를 말하는 것인데 1g 당량에 대한 부분은 산소 기체인 O2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소의 원자인 O를 가지고 당량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 O는 원자가 2가 원소입니다. 원자량은 16이 되기 때문에 1g 당량은 8g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건 산소 기체가 원래는 O2 하면은 32g짜리 물질이지만 1페러데이의 전기량을 이용했을 때는 산소가 얼마만? 8g만 섞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몰에 대한 산소는 32g이지만 8g이라고 한다면 얘가 4분의 1몰의 산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4분의 1몰의 산소는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인지 물었습니다. 자, 산소가 32g일 때는 1몰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는 22.4리터가 되죠. 근데 이 22.4리터에서 4분의 1을 곱해주면은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부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6리터가 답이 된다는 거죠.